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벌초를 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풀밭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털 진드기가 옮기는 쯔쯔 가무시 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한창입니다. 허리 높이만큼 자란 풀을 헤치면서 예초기를 분주히 움직입니다. 예초기 칼날이 움직일 때마다 잘린 풀과 돌이 사방으로 튑니다. 완벽하게 갖춰야지. 그러면은 하여튼 안전 제일이니까요. 가끔 저 뱀도 있고 뭐저 벌도 있고 뭐 요새 뭐또 진드기 뭐 어쩌고 하는데. 가을에 벌초나 농산일을 하면서 쉽게 걸리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쯔쯔 가무시병입니다. 한해 전북에서만 1,0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발병하게 되는데 1,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때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예방법입니다. 긴팔 옷을 입다든지 아니면 목도리를 한다든지 장갑을 낀다든지 긴 장화를 신고 농사일이나 아니면 또 벌초 그런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쯔쯔 가무시병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감기나 독감과 비슷하지만 벌레에 물린 자국이 있고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면 쯔쯔 가무시병을 의심하고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